마스카라는 눈매를 볼륨감 있고 깊고 고혹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만 잘못하면 투박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워스트만 피해도 베스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언더 마스카라 세 가지 유형 바로 시작합니다. 눈 가로폭이 좁은 경우 언더 마스카라는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로폭이 좁으면 눈 가로가 아닌 세로폭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언더 마스카라를 바르면 세로폭을 더욱 강조해 눈매가 닫혀 보이면서 눈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의 경우 눈이 조금이라도 눈매가 시원하게 튀어 보이면 좋기 때문에 언더 마스카라는 과감하게 스킵해도 좋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나라도 더하는 게 아닌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상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눈 쉐입에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양이처럼 눈매가 올라간 분들 계시죠? 이 유형의 경우 유진스 해리님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 언더 마스카라 과감하게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눈매만 강조해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눈꼬리와 언더 점막 범위에 따라 또한 눈 크기와 비율에 따라 솔루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헷갈릴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평소 자주 아이라이너를 길게 그리는 분 계시나요? 이 메이크업의 경우 매우 개성있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눈꼬리가 긴 아이라인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아이라인이 주는 분위기 자체가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마스카라까지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긴 눈꼬리만으로도 독보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라인으로 가야 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산되어 눈매가 답답해 보이거나 혼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인만 보는 게 아닌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베스트 스타일링을 제안해 1:1 맞춤형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컨설팅 관련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I just wanna